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오픈시브에서 불러온 그런 이미지들의 타입 형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numpy라고 하는 모듈과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numpy라고 하면은 이제 파이썬 numpy, 아마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시거나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하면은 최근에 이제 파이썬 쪽에 여러 가지 그런 numpy, 그다음 매트롭 그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numpy라고 하는 것을 왜 이제 OpenCV 쪽에서 다루게 되냐면은 이 OpenCV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듈이 이 numpy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게 돼요. numpy의 라이브러리인 ndArray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이제 OpenCV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좀 실습을 통해 가지고 이론적인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거, 그냥 기본 뼈대입니다. 기본 뼈대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제가 주석 처리를 했고요. 이 타입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타입 이미지라고 이 앞에 만든 요 객체 정보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그 다음에 타입 이미지. 이 타입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한번 프린트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5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numpy라고 해서 ndArr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dArray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numpy에 돼 있는 dimension, 다차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인데 그것을 array 형태로 이제 배열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numpy에서는 이제 ndArray라고 하는 형태로 저희가 배열들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냐면 모든 이제 픽셀 값들 아니면 이제 색깔들을 표현을 할 때요, 요것을 이제 배열 형태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어떤 말이냐? 또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죠. 그래서 프린트 이미지 요것을 그대로 한번 프린트를 해볼 거예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 타입은 ndArray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F4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배열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numpy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 형태로 이용을 해서 저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앞에서 이제 회색 형태로 바꿨잖아요. 회색 형태로 그레이 스케일 이용을 해서 플래그 값을 여기에서 뒤쪽에서 이용을 해서 저희가 리드를 할때 뒤에 플래그 값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런 배열 값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해서 바꿔서 이제 회색 값으로 평균 값, 어떻게 보면 RGB 값에 대한 평균 값으로 해서 이것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는 우리가 직접 이 안에 있는 이 값들을 가져와서 변환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타입을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변경을 해서, 그레이, 회색 값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바로 뒤쪽에서 좀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numpy 쪽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프린터로 출력을 해봤기 때문에 몇개더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프린터에서 우리가 이미지 정보에 있는 요 값의 엔딩, 요것은 아까 다차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디멘션, 예, 다차원 값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요것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F4키를 누르시면 얘 거를 좀 뺄게요. 요거는 너무나 커져가지고 빼고, 그 다음에 F4키를 누르시면은, 요거를 다시, 예. 자, 누르시면은 이게 3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 3차원이란 소리야, 3차원. 왜 3차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RGB 값, 이 색깔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드 값과 요것을 그림을 좀 그릴 건데, 위드 값하고, 그 다음에 높이 값.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게 나중에는 이제 위드 값하고 높이 값들도 이제 다 조정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배열로 돼 있어요. 이건 2차원이죠. 그런데 이제 3차원까지 가면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얘는 이제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RGB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높이죠. 헤드 값. 그 다음에 이거는 위드 값.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RGB인데 RGB라고 하지 않고요. BGR입니다. 그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왜 이게 BGR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OpenCV를 개발을 할때 윈도우즈, 인텔 기준으로 이제 이것들을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메모리 정보에서 쌓이고 그것들을 가져올 때 쌓인 것을 이제 거꾸로 이제 쌓였던 것들을 저희가 가져올 때 다시 이제 꺾여서 나중에 한 것을 이제 꺼내 와가지고 메모리에서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BGR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개발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개발자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너무나 깊게 가면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저도 나중에 좀 공부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하던 학습을 할때 이미지를 가지고 할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채널 부분이다. 예, 그래서 3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우리가 이미지, 그 다음에 크기 정보들을 볼 때는 쉐이프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엔딩은 우리가 차원수 숫자를 확인하는 정보이고요. 그 다음 요것은 크기 정보입니다. 그래서 F4키를 다시 눌러가지고 한번 같이 다시 보시면은 형, 그 다음에 3차원. 그 다음에 크기는 674에 905를 이제 3으로 되어 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RGB라고 이야기했죠. BGR. 예, 요것을 표현한 것이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보면 되죠. 그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곱한 거예요. 그냥요. 다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저희가 출력을 하면은 이제 요것을 다 곱한 값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에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배열 값들을 아까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프린터로요. 그 값들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이미지를 뭔가 이제 조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걸 OpenCV로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값들을 찾아서 내가 어떤 규칙으로 수정을 하면은 뭐 색깔들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RGB 값을 뭐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NumPy라고 하는 것들을 아셔야만이, 하나씩 하나씩 이러한 OpenCV를 좀 더 깊게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코딩을 좀 했는데요. 요것도 이제 뭐 이렇게 좀 참고를 했습니다. 다른 분이 한걸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참고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import numpy as np라고 해서 저희가 모듈 가져올 거고요. 요 이름으로 이제부터 사용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서 한 대로 이제 company.png 파일을 저희가 가져올 것이고요. 이게 어떤 코드냐면요. 앞에선 저희가 이제 플래그를 이용해서 그레이 값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레이 스케일이랑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요. 근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 안에 있는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바꾸는 겁니다. 컴포트로 이제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균 값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샘플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unsigned int입니다. unsigned int 16비트 형태로 저희가 이제 바꾸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split라고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BGR, 이 값들, 우리가 아까 앞에서 RGB라고 얘기했죠. 그 BGR 값을 순서대로 다 split 해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값들을 우리가 이제 평균값들을 재는 거예요. 이게 그레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합해서 그 평균값들로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채우는 거죠. 예,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채우시게 되면은 이 값들을 채우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레이 값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실행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플래그 값을 적용한 거하고 동일하죠. 예, 동일하게 이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만약 회색으로 바꾼다. 예, 회색으로 바꾸는 이유는 뭔가 용량을 줄여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게 되는 건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요 방법을 이제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요것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플래그 값을 제가 이제 세 개만 설명을 했는데요. 그거 외에도 그 CVT 컬러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CVT 컬러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또 여러 가지 플래그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또 이제 그레이 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플래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왜 이 OpenCV하고 이제 NumPy 쪽하고 관련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아마 이제 NumPy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이 NumPy를 다룬 것은 앞에서 제가 이제 파이썬을 활용편에서 스크래핑하고 이제 크롤링 방법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뭐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것도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 영상은 혹시나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나중에는 할 때는 이 NumPy 형식으로 여러분들 표현을 해서 하면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그 다음에 어떤 시각화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다루고 이제 뒤쪽에서 그 관련된 것들 또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